어제 있었던 더 황당한 일은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고였습니다. 실수로 들어온 주식을 서둘러 팔아치운 증권사 직원들도 문제지만 이런 사고가 가능했던 근본 원인을 따져보전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을 달궜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청원글입니다.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사고로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잊지도 않은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조사와 규제를 요구하는 글에 순식간에 5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 글을 포함해 하루 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관련 청원글만 100건에 육박합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잊지도 않은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현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인 공매도에 해당한다며 공매도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시장에 매도한 500여만 주를 사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삼성증권의 전산 시스템과 인적 통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